자, 진돗개도 보이고, 울금, 구기자, 전복, 예, 돌미역, 홍중까지. 자, 진돗개, 진돗개 가자. 진돗개? 네. 예, 그래. 자, 이번에 울금, 울금 가자. 울금? 예. 자, 진돗 구기자, 구기자 가자. 구기자? 예. 자, 진돗 홍중, 홍중 가자. 홍중. 자, 마지막, 진돗 전복, 전복 가자. 예, 이렇게 진돗개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 구매등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물건 넣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넣어서 발령 있는 진돗개에게 리모컨 과자나 핸드폰 과자나 물 과자나 약 과자나 즉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황정희, 자, 예쁜 꽃 한번 가져와. 꽃. 예. 자, 물. 물 가져와. 자, 엄마 아빠 물 먹자. 물. 예. 자, 핸드폰. 핸드폰 가져와. 그래. 자, 약. 흰색 통. 약 가져와. 약. 그래. 자, 리모컨. 리모컨. 황정희 리모컨. 그래. 자, 식물. 식물 가져와. 예. 자, 우리 진돗개들이 한 15가지 물건을 구별을 합니다. 자, 사실. 귀신은 모릅니다. 진돗개들이 귀신을 알 수가 없고 저희가 한주 같은데 공연 가면 뭐 국어 영어사 이런 식으로 바깥이기 때문에 모르고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면 오른쪽 크게 하면 왼쪽 말을 부드럽게 돌리면 가운데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7마리의 진돗개가 진짜 풀숨 들고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오늘 남도 치고 무지개도 그리고 자, 산도 그리고 순천화 예, 수목화까지. 자, 우리 성도 동해. 자, 동해는 오늘 네 가지 색 이용해서 일곱 색깔 무지개를 한번 그릴 겁니다. 약간, 예. 자, 우리 태풍이는
다양한 수목판을 그리고 자 우리 천만은 오늘 나는 춘남을 한번 나누라 거칠 거예요. 자 우리 건진이는 수천 그래 오. 자 우리 건배는 페인트 전문입니다. 그냥 만들입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자 풍경하는 우리 왕경이 이제 캐치 예. 자 우리 자예전에 선을 그려야 되는데 선이 좀 애매하다. 네. 그리고 터치 네 김창현 오 네 그래 그래 똑바로 그려야지 그래 네 난 갔습니까 예 천가 똑바로 자 너 무난하지 어제 터치 한번 더 자 그만 그만 예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진돗개가 뛰는 모습을 보일 텐데 전둥 하나 둘 맞아 파랑이 파랑이 다시 파랑이 잠시만 저희가 오늘 어디든 편하고 경주가 없어서 시간 여유가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같이 뛰겠습니다 준비 자 뛰고 만족입니다. 네, 하나 더 통과했습니다. 자, 4단 들어갑니다. 4단. 자, 준비. 자, 전도 가자. 하나, 둘, 셋. 전도 전도 한 번 더 뛰어. 자, 출발. 자, 번개. 뛰어. 차로, 예. 자, 천마. 자, 제도자. 자, 갑니다. 넌 들어가냐. 넌 고생했어. 잠시만. 자, 출발. 하나. 너 들어가. 너. 자, 5단 들어갑니다. 5단. 자, 5단. 준비. 자, 번개. 하나. 기다리고, 예, 뛰 기다리고, 한 번 더, 예, 뛰 예, 뛰 자, 예. 자, 6단 도전자, 6단. 자, 6단 한번 더 갑니다. 자, 6단. 자, 누구 놔야지? 정면 나면 6단 한번 뛰어야지. 자, 자,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6단 한번 뛰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준비. 너무 멀어? 괜찮겠는데? 자, 뛰고! 하나, 뛰고! 예! 자, 통해! 가자! 하나, 뛰고! 예, 예, 예. 오, 또 만들어주시면. 예, 고생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마리 진돗개가 나와서 우리 단원의 신체, 그리고 훌라후프 짬뽕 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소형견 키우실 분들, 그냥 애기 때리고 성실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훈련은 어느 견이든 이상한 견이든 가능한 훈련입니다. 훌라후프를 자기 애견 사이즈에 맞춰서 바닥에 놓고 칭찬이나 음식으로 통과를 할 때는 가능한 훈련입니다. 자, 틱! 자, 틱! 오, 예, 예, 우리 범에 정신없어, 예. 자, 한번 더, 띠고, 예. 자, 일단, 범에 일단, 예. 일단, 한번 더, 예, 오. 범에 정신없어, 예, 예. 자기의 애견 사이즈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이상견은 이 훈련 그냥 어느 견도 가능한 훈련입니다. 예. 그래, 그래. 한 번 더. 야, 한 번 더 뛰어야 돼. 자, 한 번 더. 예. 자, 동해도. 예. 자, 한 번 더.
그만.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한마디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3년도에 이장하면서 노인회장님한테 같이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들어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잠깐 회의 좀 하고 와서 얘기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그래서 한 30분 이제 앉아서 회의한 동안 기다리면서 기껏해야 경로당 개보수 아니면은 뭐 운영자금 좀 더 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관광을 한번 국내 관광을 시켜달라든지 아니면 통이 좀 크면은 해외 관광을 좀 시켜달라든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회장님이 30분 정도 있다 나오시더니 굉장히 어려움부터는 이거 들어줄 수 있는가 그러시더라. 아,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소리를 잔 원 없이 듣고 잡네. 나 진짜 그때 감동했어. 내가 이렇게 멋있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나라에 한 3만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99.99%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 시인을 좀 여럿이 데려다가 시인왕송이나 단지 하루 종일 해보자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면 사진을 좀 찍는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도 받고 사진도 찍찍 하고 뭐 전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원 없이 잔 듣고 잡다 이 말이 감격이. 정말 문화적으로 아주 정상에 서 있는 어르신들과 내가 사는 거야. 잘라 내가 잘라 은우와 달라 은왕후 복간에 금전이 잘라 거지라 잡다 보죠. 많이 많이 잡수셔. 예. 뭐인데? 물. 어째 안 잡수요? 사진 찍으려고. 저거 찍으려고. 만났더라고. 찍으려고.
병이 난데 병이 난데 동덕에 동, 이 동덕에 동, 이 동덕에 동.